makes you feel like you're 3 foot tall.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your fall.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예비 1순환에 걸쳐서 이제는 1순환, 5급 공채 2순환 학습 전략과 학습 과제에 대해서 합격생과 같이 간담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자, 그냥 합시다. 뭐해? 자, 2순환 학습 방법입니다. 2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1차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급할 때인데 누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약간 2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답안지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약간 이런 감을 잡는 것 같아요. 1순환 때도 몇 번 써보긴 했지만 그때는 약간 이해하고 외우느라 조급해서 제대로 못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순환 때 목차 잡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구나, 약간 이런 걸 이해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쨌든 많이 쓸 시간은 없잖아요, 또. 그렇죠. 어디 봅시다. 저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1차 실력에 따라서 학습 분량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애들이 제일 민감해야 하던데. 그 제가 1차 과목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2순환, 3순환 기간에 본격적으로 중요성이 발현이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1차 점수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심을 하면 안 됐는데 과정상에서는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2순환 때까지는 아예 1차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네. 몇 월까지 안 했어요? 저는 이제 해가 바뀌고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2년차 합격하던 연차에는. 잠깐, 아까 무슨 순환에서 얘기할 때는 예비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초시 때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합격하던 연차에는. 아, 합격하는 연차 2년차 때는? 네, 네, 네. 뭐, 저는 1차에 약간 자신감이 있는 케이스여서 저도 한 달 전이나 뭐 6주 정도 남겨놓고 1차 공부를 시작해서 2순환 기간은 1차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일단은 대부분은 이렇게 병행을 하죠, 주에서 네. 자. 이번 행정법 기간 중 타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 이건 뭐 2순환 때는 거의 힘들 것 같고 기출과 교과서 활용도 이게 중요하겠네요. 우리 이제 2순환 때는 이제 기출을 좀 많이 접하는 순환인데 사실 이런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기출 다루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3순환에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순환에는 좀 심화학습 같은 거 하고 앞으로는 이제 판례집을 이제 낼 텐데 판례를 통해서 쟁점 추출하는 연습을 좀 시키는 걸로 이제 지금 구상 중이긴 한데 제일 그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입시행시 40편시 기출을 꼭 다뤄야 되는데 3순환 때 심화학습 같은 거 하려니까 2순환밖에 없는데 2순환을 1차 때문에 또 수험생들이 많이 안 듣다 보니까 3순환 때 이제 너무 좀 힘들고 헤매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순환 때 저도 목차 잡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목차 잡는 연습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제일 모범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2순환 때는 기출 문제를 무조건 저는 이걸 통해서 목차 잡는 연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순환 교재가 기출 문제가 수록된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했고 그걸로 목차 잡는 연습을 2순환 때 계속 했더라고요. 목체 잡는 연습이라도 다 쓸 시간은 없더라도 그거 좋네요. 교과서는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봤나요? 하긴 우리 암기장도 보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누가 교과서 활용도는? 2순환에 들어오면 이제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읽을 시간은 거의 이제 없게 되고 1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신다면은 발췌독해서 어려운 부분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발췌독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발췌독도 힘들어서 그때는 교과서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겠네요. 답안지 써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 이게 2순환 때 1순환 때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2순환 때 답안지 쓰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꽤 있기도 하거든요. 좀
모의고사 이외에 답안지 써보기는 거의 힘들죠. 거의 뭐. 네. 그리고 1차에 시간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모의고사 보는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 그걸 정리하거나 뭐 자체 답 이런 것도 만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외에 답안지를 써볼 시간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강의에 충실하는 것밖에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네, 강의에 충실하고 목차 잡아보고. 목차 잡기. 쟁점 추출하고 목차 잡기. 네. 1차 부담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조언. 또는 6번도 같이 하나 이렇게 골라서 얘기해볼까요? 이순환 이후 1차 전까지 행적과 학습.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초시 때는 1차가 좀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차에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만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만 하되 1차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1차를 5시간 이상 공부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남잖아요. 그 사이에 수업도 듣고 또 뭐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차만 한다고 마음을 먹되 그렇지만 하면서 집중력 유지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해라. 그래서 이 핏셋 실력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 1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차 실력에 따라서 보면은 아예 이순환 강의를 다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경제학까지 듣는 사람, 행정법까지 듣는 사람, 행정학까지 듣는 사람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1차 실력에 따르는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순환은 경제학, 행정법까지 딱 들어서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넘어가는 사람하고 행정학까지 하는 사람이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 몇 점 정도가 나와야 그 정도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기준만 예를 들면 한 모의고사 봤는데 막 이 정도 점수면 아예 그냥 1차에만 올인해라 대략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약간 모강을 풀면 그 백분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백분위로 상대적인 위치를 생각했었는데 한 개인적인 만족도는 약간 상위 5%였고 한 10%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들면 약간 1차의 안정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약간 병행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분이요? 그럼 모의고사... 잠깐만 1차로 걸린다. 필수 모의고사 많이 봐요? 메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던데 요즘? 저는 약간 감 유지용으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 유지? 네. 거기 그리고 모의고사하고 나중에 결과하고도 좀 많이 연관돼? 전혀? 네. 사실 그 문제의 질이 그 기출문제에 비해서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감 유지 차원에서 보는 감유지.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뭐 그거 못 봤다고 해서 뭐 그 실전에서 잘 보는 것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맞아. 왜냐면 학교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다 알고 해요 그거 좀 봐요 웬만하면 받고 그걸로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돈 엄청 많이 벌어. 그렇게 하려면 뭐 내가 아는 애한테 이번에 좀 책 깔려다가 그냥 이걸로 이제 거의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순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